불자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 스님처럼 스님의 길을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나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구니는 큰 스님이 될 수가 없다고 여자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훌륭하게 되는지, 이거는 조금 지나친 스님, 저 말고 훌륭한 스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스님처럼 될수 있는지, 이게 질문이네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만 내용으로는 왜 여자들은 혹은 비구니 스님들은 뭐 이렇게 뭐 승부를 할수 없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자, 제일 먼저 여자들이 승부를 할수 없다든지 혹은 비구니 스님들은 승부를 할수 이런 말을 간혹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승부를 할 때, 승부리 뭘까를 먼저 아시면 돼요. 승부리 뭘까요? 이거는 부처가 되었다. 이걸 승부리라고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승부는 부처가 되었다 소리잖아요. 그럼, 부처가 뭘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그냥 풀어 나갈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할게요. 저는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부처행하면 부처가 되는데, 부처행은 여자는 못 합니까? 여자는 부처행을 못 합니까? 남자만 부처행합니까? 왜? 부처행은 뭘로 해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여자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부처행하면 되잖아요. 부처행을 해야 부처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부처행은 내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이게 행동을 옮기면 되는데 여기에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게 성의문 해당이 있냐고요. 부처행하는데 이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행함은 부처다요. 뭐 부처행. 이렇게 딱 정립해 놓으세요. 그럼 이런 문제 가지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 근거를 조금 제가 들려드릴게요. 뭐 80이 넘는 노비구니일지라도, 이렇게. 연세가 많은 비구니 스님일지라도, 어제 아래 스님이 된 사미에게 삼배절을 올려야 된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기절이. 그 다음에 뭐 여자는 승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또 글자가 많이 빠져 있는 거를 곧이곧대로 하는 분이 많아요. 이걸 꼭 비구니에다가 이게 방점을 찍지 마시라고. 수행한 기간이 많은 스님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면 해석을 좁게, 얕게 하면 부처님의 진의가 전달되지 않아요. 중생의 마음이 전달되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럼 깨달으신 분에 맞는 해석을 해서 전달해야지. 이걸 넓히면 수행한 지가 오래오래 된 스님일지라도, 어제 아래 갓 스님이 됐을지라도 깨달았다면 그분에게 삼배예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좁혀가지고, 노 비구니, 비구니를 강조하고, 또 뭐, 어제 아래 삼이삼이는 남자 스님이거든요.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부처님 가슴 사이즈에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아무도 받들지 않아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불도 이 성불이 뭐, 마음으로 하는 건데, 성불을. 아시겠습니까? 성부를 마음으로 하는데, 이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데, 마음이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몸뚱이 달린 게 여자, 남자지. 어떻게 마음이 여자,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마음 가지고 성부를 하는데.
해석하는 분들이 좀 부처님 사이즈로 가지고 해석하시라고. 안 그러면 자기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좀 내려놓고 뭘 아는 체 하냐고 아는 체가 괜히 뭐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슴 사이즈로 해석을 하시라고. 나는 잘 몰라도 부처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왜? 가슴이 넓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부분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훌륭한 스님처럼 될까요? 훌륭한 스님, 요건 중요합니다. 훌륭한 스님의 기준을 여러분 아시라고요. 나하고, 나 아닌 이웃하고, 이게 이웃하고. 이게 둘이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내 몸같이 돌보면, 돌본다. 이러면 이는 훌륭한 스님이에요. 훌륭한 스님. 훌륭한 스님.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연습하시면 자기도 훌륭한 스님처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나와 나 아닌 이웃이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몸같이 돌봐야 된다. 이거 아까 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는 나 아닌 공기, 햇빛, 물, 바람, 땅 혹은 이웃, 농사 지은 사람, 옷 만들어 준 사람, 가스 배달한 사람, 방앗간에 쌀 찍어준 사람, 이런 사람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분들을 내 몸같이 사정이 돌본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스님, 훌륭한. 네, 이걸 꼭 아시라고, 훌륭한 스님. 기준을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네.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막 신통방통하여 막 도수를 부리고 뭐 용하게 알아맞추고 막 이런 데서 해녹돼가지고 그분이 훌륭한 스님 줄 아는 분이 많아요. 훌륭한 스님은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어. 그래서 나 아닌 게 내 몸같이 돌보는 게 훌륭한 스님이에요.